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소설로 써서 독자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는 김우남 작가의 입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만큼 재혼 가정이 늘고 있어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리는 입춘의 내용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두고 온 자식들과 현재 가정의 자식 간에 벌어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입춘 지연이 김우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부음을 전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이 절제되어 있었다. 언제요? 새벽 3시. 가까운 지기를 떠나보내는 사람의 목소리는 모두 닮아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톤이 높아서 항상 들떠있는 것처럼 보이던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라서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는 느낌이었다. 죽음이란 아무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갑작스럽고 황망한 일이라더니 그 말이 사실인 모양이다. 겨우내 감기 몸살이 오래간다 싶었는데 독감이라고 했고 부랴부랴 입원을 했었는데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실 줄이야. 할머니는 평소 퇴행성 관절염을 심하게 앓았을 뿐 팔순의 나이로 치면 매우 건강한 편이었다. 재작년 이맘때 대장암으로 고생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잠시 기력을 잃고 침울해 보였을 뿐 할머니를 죽음 가까이에 두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화를 끊고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시계는 작년 이맘때 원룸으로 이사하던 날 할머니가 내 손에 억지로 쥐어준 10만 원으로 구입한 물건 중 하나였다. 시계바늘이 긴 속눈썹을 깜빡이듯 가늘게 떨며 정각 9시를 향하고 있었다. 시간을 보고서 엄마가 날 일찍 깨우지 않으려고 6시간을 유보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조금이라도 더 재우려고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 게 틀림없다. 물론 그런 확신은 감각적인 것이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느껴지는 냄새나 소리 같은 것이다.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내 감각은 더 섬세하고 뾰족해졌다. 지난 양력 설날 세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할머니가 넋두리처럼 했던 말과 심각해 보이던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내가 벌써 80하고도 너이다. 할머니는 기가 찬 일을 당한 사람처럼 말했다.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 같았다. 나이 드는 게 서럽다는 걸까? 나이를 많이 먹은 게 놀랍다는 걸까? 나는 할머니가 느끼는 게 뭔지 종잡을 수 없었다. 청첩장을 보고서야 그 사람이 시집갈 나이인 걸 가늠하고 조카가 유치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많이 컸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와는 달랐다. 나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뭐라고 위로해 드릴 수도 없어 할머니를 보고 희죽 웃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웃지 않았다.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이틀 동안 처리해야 할 일을 미리 끝내놓아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바빴다. 친할머니의 상은 결근 사유가 되겠지만 신학기를 앞두고 할 일이 쌓여 있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 중에 잡혀 있어 사전에 준비할 것이 많았다. 나는 리조트 숙소와 관광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인원수와 준비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놓았다. 참석 교수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리조트 속에
행사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 아직 과 대표들이 선출되지 않아서 작은 일까지 일일이 조교들이 챙겨야 할 게 많았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직원용 메일을 확인하고 학생처와 교무처를 오가는 사이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세게 불며 기온이 뚝 떨어졌다. 며칠 포근했던 탓에 한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나는 오리털 점퍼를 너무 일찍 세탁소에 맡긴 것을 후회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 터미널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다. 꾸벅꾸벅 졸면서 라디오의 뉴스캐스터가 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날 입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오늘 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였다. 장례식장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다. 그곳은 할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이 아니었고 집에서 가까운 곳도 아니었다. 박물관처럼 생긴 건물의 안가밖의 불빛이 지나칠 정도로 밝고 환했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예식장에 왔다는 착각이 들었다.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마저도 성장을 한 하객처럼 보였다. 커다란 회전문, 반짝반짝 빛나는 대리석 바닥, 줄지어선 화환들 때문에 울음소리보다 웃음소리가 더 어울릴성 싶었다. 허례허식을 엄청 싫어하는 아빠가 웬일일까?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평소에 아빠는 호텔에서 진행하는 결혼식이나 리무진으로 운구하는 장례식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동네 근처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렀다. 퇴근길에 조문을 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았다. 로비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부의금 봉투를 쓰고 있었다. 여느 개모임과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식장 안은 고장난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처럼 웅웅거리고 어수선했다. 지하 1층의 늘어선 화환들 가운데서 아빠 회사 이름을 발견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았던 다른 회사 이름도 눈에 띄었다. 203호실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는 아빠의 대학 마크가 찍힌 조기가 서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니? 검정색 상복을 입은 엄마가 내 등짝을 때릴 때까지 나는 문가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렸다. 우선 옷부터 갈아입어. 엄마가 한쪽에 딸린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검정색 치마 저고리를 꺼내주는데 한 벌밖에 없는 걸로 보아 내 몫으로 남겨둔 것 같았다. 엄마는 치마 솔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주고 저고리 고름을 매주었다.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선 채 제자리에서 맴을 돌았다. 명절에 한복을 입혀줄 때와 똑같은데 머리에 흰 핀을 꽂는 것만 달랐다. 먼저 할머니께 절하고 나와. 엄마가 내 등을 떼밀었다. 할머니 사진이 놓인 방으로 들어갔다. 벽 쪽으로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 넷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중 삼촌과 눈이 마주치자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아빠는 나를 힐끔 쳐다볼 뿐 이내 눈을 감아버렸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화가 나셨나? 하루 종일 허둥댔는데 아빠가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아 조금 섭섭했다. 삼촌 옆에 앉은 두 남자는 알든 말든 낯이 설었다. 나는 할머니께 두 번 절을 했다. 치마단이 발을 밟혀 두 번 다 넘어질 뻔했다. 향례를 맡으니 할머니의 죽음이 비로소 실감났다. 눈물을 닦고 있는데 두 남자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삼촌이 손으로 제지하며 말했다. 여기 이 형님 딸. 아, 그들은 어정쩡한 자세로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나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빠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부좌를 한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왠지 몸뚱어리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같았다. 어찌 보면 깊은 명상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견뎌내고 있는 듯 했다. 일찍부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잃은 심정이 친엄마를 잃은 것보다 더 착잡할까. 갑자기 그게 궁금했다. 할머니는 아빠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을 2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알았다. 삼촌과 고모가 아빠와 배다른 형제라는 것도 그때 알았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라지만 어릴 때부터 한 지붕 한 이불 아래서 뒹굴며 자랐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형제 없이 혼자 자라기도 했지만 나로서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명절이나 제삿날, 생일 같은 때 만나게 되는 할머니와 아빠 사이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 보였다. 저 왔습니다. 어, 왔냐? 그러면 끝이었다. 그게 어색해 보이지 않은 건 돌아가시기 전의 할아버지와 아빠의 관계도 별로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하긴 할머니가 아빠를 어려워하긴 했다. 말을 꺼내놓고는 아빠 눈치를 보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반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는 그자가 그렇다 하더만 하면서 말꼬리를 흐렸고 아빠의 어향을 묻고 싶을 때는 어쩔란가 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또 웬만한 일은 아빠한테 일임하며 알아서 하시게나 그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장성한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거라고 믿었다. 물론 할머니가 고모랑 삼촌을 대하는 게 아빠와는 달랐다. 그것 또한 고모는 딸이니까 삼촌은 막내니까 좀 더 각별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누군데? 영한 씨를 턱으로 가리키며 입모양으로 엄마한테 물었다. 엄마는 대답 대신 두 눈을 찔끔했다. 무언가 말하기 불편한 사연이 있는 듯 했다. 어른들 세계는 뭐가 그리 복잡하고 미묘한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잔심부름을 하고 있던 고모와 삼촌네 동생들이 나를 보고 엄청 반가워했다. 손님 앞에 가서 다소곳이 음료수를 내다 드리는 일을 했는데 내가 도착하니까 자기들이 하던 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걔네들은 기껏해야 1년의 선업은 집안의 큰 행사 때나 만날 수 있었다. 그나마 이번에는 설 지난 지 얼마 안 돼 한 달 만에 보는 거였다. 걔네들도 상복을 입고 흰 핀을 꽂고 있었다. 그런데 상가에 온 게 아니라 색다른 옷을 입고 색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가까웠다. 틈만 나면 복도로 나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카톡을 하거나 게임을 했다. 장례식장이라는 개념 없이 길길거리기도 했다. 갑자기 조문객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여러 사람들 틈에서 목을 길게 빼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나는 얼른 그 할머니 앞으로 달려갔다. 어떻게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를 두 손으로 부축하며 빈자리로 모시려고 했다. 그때 식당 안 모퉁이 쪽에 앉아있던 늙수그레한 여자가 쪼르르 달려나왔다. 그녀는 나를 슬쩍 밀치고 할머니 손을 잡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아이고, 이게 누구 외숙모님 아인겨? 그러고는 할머니를 자기네 자리로 부축해 갔다. 나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우리 할머니를 조문하러 온 손님은 어느 누가 모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최소한 203호에 앉아있는
상복 입은 사람들이라면 촌수만 다를 뿐 다 같은 친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듯 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작은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는 그쪽 사람이 안내하려고 하자 엄마랑 고모부가 나서서 우리 쪽 자리로 모셨다. 아까 경우와 반대였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그게 이상했다. 마치 세계의 섬이 한 바다에 떠있는 느낌이랄까. 그러고 보니 상주도 손님도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다. 한쪽과 다른 한쪽은 의식적으로 섞이지 않았다. 맞이하는 사람과 찾아오는 사람이 서로 달랐다.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달랐고 음식을 나르고 주문하는 사람도 달랐다. 삼삼오 세 개의 무리로 나뉜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시간이 되면 제사밥을 올리며 절을 하고 손님을 맞는 절차만 같이 할 뿐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그들도 나처럼 검정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흰 핀을 머리에 꽂고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했다. 나랑 똑같이 할머니 영정을 찾아온 손님을 맞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인사를 시켜주는 사람도 없었다. 아빠랑 나란히 앉아있는 두 남자의 가족이라는 것만 추측할 뿐이었다. 네 할머니, 전 남편 아들들. 내방객이 뜸해졌을 때 엄마가 살짝 귀띔해 주었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 팔순잔치 때 그중 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세 개의 섬은 할아버지의 전처 자식인 아빠와 할머니의 전남편 자식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고모와 삼촌이었다. 한 공간 안에 떠있는 세 개의 섬은 같은 바다에 속해 있지만 모양이 다르고 환경도 달라 보였다. 각각의 섬에는 그들만 아는 세계가 존재하는 듯 했다. 똑같이 검정색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배어나는 냄새가 있었다. 나는 저쪽 사람들한테서 푸석푸석한 머리칼과 날긋날긋한 내복의 소매 끝을 훔쳐본 느낌이 들었다. 그들을 찾아오는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다가 영안실에 앉아있던 두 남자가 회전문 밖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유난히 하얘서 멀리서도 눈에 살 띄었다. 그들은 담배를 뻑뻑 거칠게 피우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머리 흰 사람이 젊은 남자를 달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젊은 남자는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며 구두발로 바닥을 툭툭 쳤다.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몸짓이었다. 나는 못 본 척 얼른 그곳을 지나왔다. 저녁 늦게 규호 씨가 인사차 들렸다. 그는 할머니께 두 번 절을 하고 자기 부모님이 주신 부의금을 냈다. 그의 부모님이 오시겠다는 것을 우리 쪽에서 극구 사양했다. 약혼사의 부모는 인사를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빠의 의견이었다. 규호 씨는 할머니 영정 앞에 절을 한 뒤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 봐야 한다며 서두르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엄마가 저녁 겸 먹고 가라며 헐레벌떡 육개장과 떡을 내왔다. 그가 육개장을 입안 가득 떠넣은 채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씩 웃었다. 나는 입을 삐죽이며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지난달 여행 때 크게 싸운 일이 감정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부산 해운대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다. 수영반 동아리 총무가 전화를 걸어서 수영장 물 교체로 3일 동안 수영장을 휴관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나는 무척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누구야? 뭐래? 전화를 끊자마자 규호 씨가 캐물었다.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어, 수영반 총무.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헤헤 웃냐?
그리고 그 작자 꼭 너한테 직접 전화해야 해. 그 순간 나는 확 짜증이 났다. 그래서 크게 화를 냈고 서로 옥신각신하던 차에 내가 울고불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규호 씨는 평소에도 내가 친구들과 주고받는 카톡이며 문자 내용을 꼬치꼬치 묻고 확인하려고 했다. 그의 행동이 처음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나를 엄청 아끼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날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이 지나친 간섭 같고 불쾌했다. 나를 자기 울타리에 꽁꽁 묶어두려는 것 같아서 싫었다. 그동안 쌓였던 감성이 그날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규호 씨가 육개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빠와 엄마가 문 앞까지 나오며 그의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배웅하려고 긴 복도를 따라 나섰다. 그가 나를 돌아다 보며 말했다. 내일 또 올게. 그러지 마. 정초라 회사 일 많은 거 다 알아. 그는 그래도 약혼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냐며 주저주저했다. 아빠랑 엄마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힌 분들 아니야. 회수문 앞에 도착했다. 규호 씨가 먼저 인사를 했다. 영규 씨, 며칠 고생하겠네. 여하튼 내가 미안해. 내일 못 오는 게 미안한 건가? 나 혼자 고생하는 게 미안하다는 건가? 아니면 부산에서의 다툼을 상기한 건가? 갑자기 규호 씨가 나를 껴안으려고 했다. 어머, 상복 입은 여자 껴안는 건 실례야. 불쑥 내뱉은 내 말에 그가 놀라며 벌렸던 손을 거두었다. 악수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과장되게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조금 웃어 보였다. 203호로 돌아오는 중에 손님을 배웅하러 나왔던 아빠와 마주쳤다. 규호계 너무 몰아치지 마라. 작은 게 모여서 큰 상처 되는 거다. 아빠가 내 곁을 지나가면서 무심한 척 한마디 했다. 나는 아빠와 엄마한테 여행 중에 싸운 일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마는 뭔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며 소원해진 우리 관계를 자꾸 의심했다. 안으로 들어갔다. 머리 고기를 안주 삼아 반주를 하고 계신 작은 할아버지 앞에 고모가 앉아 있었다. 고모는 세계의 섬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네 신랑 같냐? 그 진실돼 보여서 좋더라. 올 가을에 시골 올린다고 했냐? 작은 할아버지는 규호 씨가 일찍 일어난 게 못내 아쉬운지 자꾸 그를 들먹였다. 그러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동창생들과 얘기 중인 아빠를 가리켰다. 자, 정식이, 앞으로 이놈 영규 없이 어찌 산다냐? 우리 영규, 우리 영규 하면서 영규 때문에 밥 먹고 영규 때문에 숨 쉬는 사람 아니냐? 그 말을 듣자 오래전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영화관에 갔을 때였다. 영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동으로 돌려놓은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문자가 들어오는 것을 무시하고 열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연거푸 문자가 들어오니 도저히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더듬더듬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열어보았다. 영화 시작했니? 무슨 영화 보니? 영화 재미있어? 언제쯤 끝나니? 끝나면 전화해라. 아빠가 보낸 문자가 십여 통 들어있었다. 와, 너희 아빠 진짜 스토크 수준이다. 그걸 난 친구들이 나를 놀렸다. 그 일은 친구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었다. 아빠는 내가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했다.
물가에 앉아있는 애를 보듯 마음을 놓지 못했다. 내가 친구들과 만나고 있는 곳 근처에 아빠가 미리 와서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불쾌하다 못해 화가 났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아빠의 이유는 무궁무진했다. 비가 와서 날씨가 좋아서 시간이 늦어서 피곤할까 봐 위험하니까. 술이 제법 오른 작은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자주 바닥에 떨어뜨렸다. 부엌 속에 있는 나를 부르더니 술을 더 내오라고 채근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데 고모가 나한테 술을 가져오지 못하게 눈짓을 했다. 작은아버지, 이제 술 그만하시고 가셔야죠. 그 누가 모시러 오고 있대요. 그러나 고모가 하는 말에 아랑곳없이 작은할아버지가 조근조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빠는 친구들을 배웅하러 잠시 자리를 뜨고 없었다. 네 큰오래비 정식이 자 참으로 묻어나다. 내 여기 오기 전에는 사실 좀 망설였어. 그런데 와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초상을 잘 추려주고. 네, 서울사 학교 다닐 적에 한 1년 형님 댁에서 하숙했잖냐?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지만 솔직히 네 애미가 정식이한테 정식이 자아가 얼마나 고생하며 자랐는지 팥쥐의 엄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밥을 먹고 있던 저쪽 사람들이 힐끗힐끗 우리 쪽을 돌아다 보았다. 작은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네, 네. 작은 아버지 말씀이 모두 맞아요. 근데 작은 아버지,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까 내일 또 얘기하시지요. 고모가 저쪽 사람들 눈치를 보며 작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제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작은 할아버지는 내친 김이라는 듯 작정한 듯 얘기를 이어갔다. 우리 집안이 어떤 뼈댄데. 야 이놈아, 너도 어리긴 하지만 다 보았을 거 아니냐. 네 애미가 착한 애미인 척 하면서 어린애를 어지간히 괴롭힌 거 내 모를 줄 아냐? 어느새 엄마도 작은 할아버지 옆에 와서 앉아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고모처럼 작은 할아버지의 말을 막지 않았다. 아니, 그럴 마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작은 할아버지가 말을 계속했다. 그래도 우리 집 장손인데 애 도시락을 싸주기는커녕 늘 배를 골리고 어찌 그런 힘든 일을 시키는지 참 독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고모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뭐라고 반박을 못하고 두리번 두리번 딴청을 부렸다. 자기를 불편한 자리에서 구해줄 사람이 있는지 찾는 듯 했다. 나는 엄마의 표정을 살폈다. 엄마는 보일뚱말뚱 머리를 끄덕였다. 그런 모습은 작은 할아버지의 말을 사실처럼 보이게 했다.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에겐 더운 밥에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며 아빠한테는 찬밥 주는 것조차 아까워했다는 이야기는 믿기가 어려웠다. 할머니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빠가 지금껏 찾아뵈며 어떻게 어머니 되습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저쪽 사람들이 우리를 건너다 보았다. 돌아가신 분을 흉보는 사람을 장례식장에서 내치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논조리였다. 결국 젊은 남자가 일어서더니 성큼성큼 우리 쪽으로 건너왔다. 그는 주먹을 쥐고 테이블 앞에 떡 버티고 선 채 냅다 소리를 질렀다. 술기운으로 얼굴이 붉어 보였다. 네 참, 참다 참다. 당신네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빨아주는 옷 입고 이만큼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면서 뭘 안다고. 고모랑 몇몇이 그 남자를 껴안다시피 하여 제자리로 데리고 갔다. 에이, 내 이래서 이꼴 저꼴 보고 싶지 않다고 안 오려고 했는데.
남자는 자리에 앉아서도 씩씩거렸고 주위에서 달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그때 아빠가 밖에서 들어왔다. 뭐야, 이 방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쯔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아빠의 말에 모두 입을 다물고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쪽 형님이 남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고모는 화장실을 가는 척 자리를 떴다. 나는 할아버지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며 아양을 떨었다. 할아버지, 이제 일어나셔요.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썰렁한 분위기를 깨뜨리기엔 아무래도 손녀인 내가 제격일성 싶었다. 오야 오야, 내가 오늘 괜한 소리를 했구나. 모르겠다. 늙으면 주책이 늘어서. 작은 할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 나에게 몸을 의지했다. 나는 엄마가 건네준 코트를 상복 위에 걸쳤다. 작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회전문 밖으로 나갔다. 빈 택시가 길게 줄을 잇고 서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태워드리고 택시비를 지불했다. 택시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떠나는 것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웅크린 채 주차장을 오고 갔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하늘이 뿌옇게 흐려보였다. 꼭 눈이 내릴 것 같네. 오늘이 입춘이라는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우리는 장례식장을 나섰다. 모두 뜨거운 물에 데쳐낸 야채처럼 후줄근하게 늘어져 있었다. 오늘은 삼촌과 전남편쪽 형님이 영안시를 지키기로 했다. 아빠는 경상도 상주에서 올라온 저들의 잠자리를 장례식장 위층에 마련해 주었다. 내가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였다. 뒷자리에 앉은 엄마가 참았던 속내를 터뜨렸다. 지금이 아니면 말할 기회를 잃는다 싶어 작심을 한 사람처럼 보였다. 당신 굳이 이렇게 좋은 장례식장에서 그 비용을 다 어쩌려고 그래요? 게다가 그 사람들 근처 모텔에 묵어도 될 텐데. 아니,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숙박비를 우리가 대줘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 낳은 친엄마인데. 눈을 감고 있어서 자는가 싶었던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말어. 두 번 치를 일 아니야. 원 없이 보내드리는 게 차라리 그게 내 속이 편해. 그동안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거참. 아빠가 드디어 역정을 냈다. 호흡을 안으로 들이마시면서 화를 잡는 건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그건 아빠가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참고 있다는 거였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다음 날도 세 개의 섬은 전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영안실에 앉아있다가 조문객이 오면 일어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여자들은 자기 쪽 손님을 안내하고 음식을 내왔다. 젊은 남자는 늦도록 얼굴이 보이지 않다가 늦지막이 나타났다. 여자나 남자나 하나같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시커멓고 푸석푸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실내가 그리 덥지 않은데 자꾸 땀을 닦았다. 강원도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숙감 안에서 열기를 참아내느라 쩔쩔 매던 모습과 비슷했다. 아빠가 이틀 만에 폭삭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전날보다 조문객의 왕래가 일찍 뜸해졌다. 엄마가 복도 끝 의자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었다. 나도 엄마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 오늘 밤만 지나면. 나는 말하는 것도 귀찮을 만큼 피곤해서 고개만 끄덕였다. 네 작은 할아버지 말씀 맞다나. 네 아빠 참 어지간하다. 나라면 네 할머니한테 절대로 이렇게 해드리지 못해.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할머니를 두 번 다시 찾지 않았을 거야. 일찌감치 인연을 끊었지. 나는 엄마가 하는 말을 듣는 게 두려웠다. 전혀 모르고 있던 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엄마는 넋두리하듯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낳은 자식이 저지른 일조차 아빠가 대신 야단을 맞았다고 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내가 한 일 아니냐며 아빠한테 덤터기를 씌웠던 것이다. 나중에 아빠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할머니가 혼을 내는 건 여전했다. 내가 제일 위면서 동생들 챙기지 못하고 뭐 했냐는 게 이유였다. 이래도 저래도 야단 맞고 매맞는 건 아빠뿐이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네 아빠가 대학 진학할 때였어. 아빠는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일찌감치 한의대 원서를 준비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보다 아빠가 공부 잘하는 것을 샘을 냈대. 원서를 접수하는 날이었는데 할머니가 외출하는 길에 원서를 내주겠다고 하더래. 괜찮다는데 한사코 네 아빠한테서 원서를 빼앗아 들고 나간 거야. 다음 얘기는 빠안했다. 할머니가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 아빠는 그 길로 집을 나왔다. 독서실에서 먹고 자고 일하며 공부를 했다. 결국 아빠는 한의사의 꿈을 포기하고 이듬해에 행정학과에 진학했다. 장학금을 받으며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서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나는 울먹거리며 엄마한테 물었다. 나도 안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말을 듣고는 네 할머니가 얼마나 밉든지. 그런데 네 아빠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라. 특히 내가 알까봐 쉬쉬했어. 애한테 미운 마음 심어주고 상처 대물림 해줄 일 있냐며. 영규야, 아빠는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을 너한테 온전히 주고 싶어 했어. 사랑에 굶주린 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 그걸 내가 알기나 할까? 엄마가 먼저 자리를 떴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꼼짝을 할 수 없었다. 문득 서해 바닷가에서 보았던 새벽녘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다. 죽은 땅인 줄 알았던 거기 썰물에 드러난 바다의 밑바닥을 수많은 생명들이 벌벌 기어다니고 있었다. 칠개, 농개, 동죽, 바지락, 새우, 따개비, 개지렁이, 갯강구, 허겁지겁 숨을 곳을 찾아 헤매는 그 작은 생명들의 모습 위로 아빠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날 밤 영안실의 작은 방에서 남자들이 이틀 동안 들어온 부의금을 확인했다. 방명록에 기록한 사람과 봉투에 적어놓은 액수가 일치하는지 살피는 중이었다. 이 사람은 날 보아서 온 거니까 우리 이름에 올려야죠. 어머니 국민학교 동창인데 우리가 이모라고 부르거든요. 젊은 남자가 주장했다. 그러자 삼촌이 이의를 제기했다. 아니지요. 여기 형님 팔촌 당숙하고 사신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여기다 적을 사람이라니까 그러네.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장례 비용을 처리하고 남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저쪽 남자들은 돈을 세 집에서 똑같이 나누자고 했고 삼촌은 각자 자기 측에서 온 손님 수만큼 계산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아빠는 49세며 이후의 제사 비용 쓸 용도로 남겨두자고 했다. 의견들이 팽팽했다. 아, 됐습니다. 다 알아서들 하셔요. 이럴 거면 애초부터 저희들이랑 의논하고 사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절반 손님 아닙니까? 젊은 남자가 투덜대며 먼저 일어섰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갔다.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집에 다녀올 여유가 없어 우리들은 203호 바닥을 치우고 거기다 이부살이를 깔았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새벽 발인을 끝냈다. 운구차가 백세와 장투로 떠나는 것을 지켜본 후 나는 곧장 대전으로 내려왔다. 학교로 가서 중요한 서류를 찾아 정리하고 많은 양의 복사를 했다. 동료들은 내가 하루 일찍 나왔다며 고마워했다. 점심때가 되자 어깨가 결리고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팠다. 허리도 불편하고 그저 드러눕고 싶었다. 그래서 점심도 안 먹고 부랴부랴 원룸으로 갔다. 커튼을 치고 보일러 온도를 올리고 휴대폰 전원을 껐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떴을 때 희부한 기운이 방 안에 꽉 차 있었다. 밤인지 새벽인지 아니면 낮인지 가늠이 안 되었다. 멍한 상태로 휴대폰 전원을 켰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나는 클렌징 오일로 화상을 지우며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엄마, 안 피곤해? 할머니는 할아버지 곁에 잘 묻어드렸고? 예,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엄마는 정말 기가 막힌다는 듯이 한숨부터 내쉬었다. 왜? 뭔 일 있었어? 인사차 물었는데 엄마가 황당한 말을 했다. 뼈가 없어졌는데 뭔 묘를 쓰겠니? 엥? 뼈가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알기로 할머니는 화장을 한 후 유골을 할아버지 곁에 묻기로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생전에 그렇게 유언을 했고 할아버지 옆자리는 터만 닦고 비워둔 상태였다.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 난리는 또 없을 거다. 화상 끝내고 이동하는 중에 유골함이 없어진 걸 안 거야. 우왕좌왕 정말 야단이 났었어. 벽제 사무실로 뛰어가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뒷말이 궁금해서 나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제야 부산을 둘러보았는데 그치들 전남편 자식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도 설마 했지. 헌데 사무실에서 확인했는데 정말로 그치들이 뼈를 가져간 거야. 금덩어리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뼈를 훔치다니 나는 금방 납득이 되지 않았다. 참네, 할머니는 복도 많으시네. 서로 유골을 안 가져가겠다고 했으면 모를까. 돌아가신 분이 본부인도 아니고 둘째 마누라라고 선산에 묻는 것을 문중에서 반발하는 일은 종종 있잖아. 이건 정반대의 경우네. 근데 그 사람들 왜 유골함을 가져간 거야? 설마 가까이 두고 모시며 뒤늦게 효도를 하겠대?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정도였다.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네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 어쨌든 당신은 부모 덕에 대학도 나왔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또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쏟아놓았어. 에구, 네 아빠가 수모당한 걸 모르니까 그따위 말을 하는 거지. 유골함은 왜 말도 없이 가져갔느냐며 네 아빠가 화를 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동안 어머니가 입원했다, 큰 수술했다, 7순, 8순이다 하는 연락받으면 그럴 때마다 우리 형제는 간이 많이 하며 많이 싸웠다. 그런데 묘를 만들면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억지로 모여서 가야 하고 안 가면 마음 찜찜할 거 아니냐. 솔직히 그런 것으로 귀찮은 일 아니냐. 아예 톡 까놓고 그렇게 말하더래. 이제 어머니 떠난 마당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 앞으로 우리가 섞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뼈가루를 처리하겠다고. 엄마는 감정이 폭발치는지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기가 막혀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건넬 수 없었다. 아빠는 지금 어디 계셔요? 아빠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란할까. 나는 그게 더 걱정스러웠다.
네 아빠 어쩌면 자기야말로 그동안 할머니한테 복수를 한 건지 모른다고 고백하더라. 할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평생 자책하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도록 모든 감정을 깡그리 비워버리고 대하면 상대는 알아본대 아무리 따뜻한 음식을 내주어도 그건 얼음을 받는 것과 똑같대. 자기도 그런 대접을 받아봐서 알 수 있다나? 그게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면서. 글쎄 난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영규야, 어찌 보면 차라리 잘된 일 아니냐? 할머니 무덤을 만들면 거기 갈 때마다 옛날 생각나서 네 아빠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그런 무거운 짐을 그들이 가져가버린 거잖아. 네 아빠가 말로는 복수 어쩌고 했지만 그만하면 할머니한테 잘해드린 거잖아. 그래서 전화 위복이 된 거라고, 좋은 일이 생긴 거라고 나는 믿어. 엄마의 말을 듣고 나는 그동안 아빠가 시간의 바깥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한 바다에 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던 세 개의 섬이 눈앞에 그려졌다. 자기네끼리 머리를 맞대고 쑥덕거리고 흘끔흘끔 훔쳐보던 모습이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가 가족이라고? 대체 가족이란 게 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족이야? 대체 피가 뭐고 뼈가 뭐길래 저 난리야? 나는 조금 화가 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의 삶을 지탱해 온 게 분노를 억누르던 힘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분노를 누르던 그 힘이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아빠가 기운을 잃고 식은땀을 흘렸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한 10년 늙은 사람처럼 보인 거야. 아, 정말 어른들의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졸래졸래 흔들었다.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깥 공기가 한꺼번에 훅 하고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아직 찬기가 있지만 분명히 한겨울과는 다른 기운이었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음력으로 따져 입춘이 두 번 있는 해 쌍춘년이었다. 봄이 두 번 오니까 좋은 일이 두 배로 많다는 쌍춘년의 속설을 믿어볼까. 나는 찬 공기를 크게 들이쉰 후 휴대폰을 열어 기호시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